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씨입니다. 오늘은 고민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고민 상담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한번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께서 주신 질문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와 여의도 15번 아파트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뭐 GBC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재건축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지역이 워낙 좀 이슈가 좀 많고 서울을 대표하고 가격에 뭐 리딩 단지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김예린 변호사님하고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잠실 5단지하고 여의도 10번 아파트 뭐 요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신 사연자가 계신데 우리 또 GBCU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그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모두 좋은데 그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가 별로 없던 그 작년 같은 때에도 잠실 5단지나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던 그런 단지들로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잠실 5단지는 잠실 5단지라는 이제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잠실역 부근에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세대수는 한 3,930세대 정도, 그래서 4,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일부 그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일부 지역은 또 종상향이 돼서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종 일반 지구 같은 경우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49층까지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되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최고 70층까지 그 지을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이제 잠실 5단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사업 단계는 여기가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그 층수 변경이라던가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 짓고 건축 심의 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입주까지 한 그 7, 8년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단지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 단지인데 총 세대수가 한 1,584세대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 65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2,488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분 기준으로 해서 뭐 1,000세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 7,800세대 나오는 네.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사업 단계는 이제 잠실 5단지에 비해서 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신탁사가 네.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자로 신탁 방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 방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신탁 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민 합의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조합 임원도 선출을 하시고 그 조합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사 반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네. 근데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은 그 조합원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만도 지금 한 4천 세대 정도가 되는 거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600세대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어떤 사업의 뭐 주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좀 더디게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조합 임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임원은 주민들 중에 이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뭐 건설 사업이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선출되는 사례가 별로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업이 뭐 조합 임원의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 조합 임원의 어떤 뭐 배임이나 횡령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꽤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그 최근에 대책을 내놔서 신탁 방식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전문가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조합 방식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탁 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신탁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실 5단지처럼 신통 기획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을 최근에 이제 변경을 했죠.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계획 변경까지 되고 진행이 좀 그 되고 있어서 한 향후에 7, 8년 있으면 잠실 5단지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주하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